오늘도 주말에 자전거 타고 나갔다가 여기저기 문방구 들렸더니 별이 별게 다 있더라고요. 이건 뭐 엔나이텐 건데, 엔나이텐 거 맞나요? 아, 엔나이텐 거 아니네. 엔나이텐 건 아닌데, 경찰차인데 3인원 제품이고요. 이건 아이언맨 SY 제품인데 새로 나온 것 같습니다. 근데 포장만 이렇게 그림은 그려 있는데 특유형은 같은 것 같고요. 헐크 그레이도 구했습니다. 블랙 위도우. 이번에 건진 가장 좋은 건 드래곤볼도 나왔네요. 크리린. 그다음에 이건 뭐야? 블랙 위둠. 뭐 이것도 안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. 이건 조드 장군이 됩니다. 이거는 엔나이튼 제품 잠수함이고요. 이거는 캡틴 아메리카인데 겉모습이 독특하죠? 그리고 보시면 독특한 또 가면을 쓰고 있네요. 토르인데 뭐 별로 다를 건 없는 것 같은데 그림이 있어야 좀 멋지게 그려야겠습니다. 이건 드래곤볼의 야무치 야무차? 야무치를 야무차라고 했네요. 드래곤볼 Z의 손오반. 이거는 뭐 삐에로 같은데 켜지? 이것도 찾아봐야겠네요. 마지막으로 헐크입니다. 헐크인데 큰 건가요? 꽤 크기는 묵직한데 큰 사이즈 같습니다. 이 사이즈 같은데 박스는 작게 나왔는데 크게 나왔네요. 또 앞으로 또 줄기차게 또 하루에 하나씩 보여드릴 텐데 장난감 구입하실 때요 매번 가던 동네는 거래처가 일정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물건이 일정한 것 같더라고요. 그러지 마시고 조금 멀더라도 이제 자전거 타고 뭐 아니면은 친구 집 놀러 갔을 때 그쪽 문방구도 한번 들려보시면 어우 희한하게 많이 나올 맛입니다. 특히 이번에 아주 그냥 드래곤볼을 만져보는 게 언제 이걸 한번 구하나 했는데 결국엔 구했네요. 참고하셔서 잘 구입하셔서 재밌게 조립하시기 바라겠고 또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번 것도 아직도 안 풀었는데 이거 다 언제 하냐? 하나 둘셋넷 다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개 어휴 딱 2주치네요. 하루에 하나씩 하면 하여튼 또 조만간 찾아뵙겠도록 하겠습니다.